남부 3군과 계산의 선거구 통합이 최종 결정되면서 여야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거구가 바뀌는 괴산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총선을 불과 40일 앞두고 중부 4군에서 남부 4군으로 붙게 된 괴산 주민들의 허탈감은 무엇보다 컸습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이란 이유로 지난 1967년부터 인근 시군에 붙었다 떨어졌다 한게 벌써 다섯 번째. 소외론을 넘어 지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괴산군의 발전은 멈추고 침체될 것이라 우려를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텃밭인 괴산을 넘기게 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비례대표로 이익을 얻으려는 야당 꼼수에 농어촌 선거구가 난도질당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단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끝까지 목리를 부렸습니다. 농어촌 안배와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비례대표를 지켜.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헌법소원 제기가 이번 선거구 획정 분란의 단초였고, 여당 정개특위 위원인 경대수 의원이 고향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여당의 정책특위 위원이 자기 선거구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부분은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이요. 국민의당은 중부 4군에서 괴산이 분리된 점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늦출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사라진 선거구에 대한 성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